자, 이번 시간에는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제네릭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바의 역사에서 이제 가장 늦게 도입된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 새로운 기능이 도입될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예, 이 기능이 도입되기까지 아주 많은 심사숙고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건데요. 또 이 기능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겪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인데 바로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쫓아가 보는 걸 통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더 키울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살펴보죠. 자, 코드가 좀 복잡한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별거 없습니다. 자, 우선 이 코드는 제일 먼저 new student info 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엔 제네릭이 없어요. 제네릭이 없는데 없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자, new student info에 e라는 값을 줬는데 자, student info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생성자는 이건데 여기에다가 e를 준 거기 때문에 자, this grade는 e가 돼서 자, 이 student info의 인스턴스의 grade라는 값 학년이란 뜻이죠. 자, 그 값은 e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si라는 변수에 담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student에 대한 정보는 예, 자, new student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인자로 생성자의 인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student person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자, student person의 생성자는 예, student info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매개 변수를 받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info라고 하는 예, info라고 하는 필드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sp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sp라고 하는 그 인스턴스 예, info라고 하는 필드, 바로 이거죠. 에 grade라고 하는 값, 바로 이것이죠. 에 접근을 하면 예, 2가 출력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번에는 employee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그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info라고 하는 값을 역시 student person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employee info라고 하는 클래스에 1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자, employee info를 여기에 1이 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랭크 값이 1인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ei라고 하는 변수에 담긴 것이죠. 그리고 그 ei라고 하는 이 변수는 예, employee person의 생성자로 전달이 되고 employee person은 자, 여기에 ei의 값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info라고 하는 데이터를 필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랭크 값을 우리가 입력하면 예, 1이 출력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 안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 이 프로그래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중복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보이나요? 보시는 것처럼 employee person과 student person은 사실상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이 student person과 employee person을 대표할 수 있는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 클래스를, 공통적인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예, 중복이 제거되고
이 코드의 양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유지보수도 쉬워지고 이런 여러가지 장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복을 한번 제거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중복을 같이 한번 제거해 보죠. 자, 이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employee-person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person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nfo라고 하는 것이 employee info건 또는 student info건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이 모든 어떠한 것도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죠? 바로 employee info와 student info의 공통의 조상을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현재 student info와 employee info는 공통의 조상이 마땅치가 않죠. 그러면 모든 클래스들의 공통의 조상인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info로는 어떠한 클래스도 어떠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mployee-person은 person이라는 생성자로 바꾸고요. 그리고 object info로 해서 이렇게 person의 값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싹 지우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person p1은 new person 하고 여기에 우리는 현재 기대하기로는 이것의 인스턴스가 오거나 또는 이것의 인스턴스가 온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쓰는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또는 여러분인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짠 코드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엉뚱하게 여기다가 그냥 뭐 그래 정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장이니까 부장이라고 적자라고 이렇게 적은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 벗어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실행까지 돼요. 실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어떠한 것을 암시하느냐? 바로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 코드의 취지 또 코드가 설계된 어떤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와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버그지만 이런 버그는 컴파일할 때도 검출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에서도 이 버그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대부분 야기합니다. 아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그 이 내용에서 일단은 나머지 코드를 완성을 해보죠. 자, 저는 이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있는 info라는 값을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부장은 employee info니까 employee info 이 아이는 p1.info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자, employee 자, p1에 있는 info는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라는 아주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담으려고 하는 데이터는 이 원에 담길 데이터는 employee info라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 형변환을 해줘야 되고 형변환을 해줄 때는 이렇게 괄호를 열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 p1info는 오브젝트 타입인데 이것을 형변환해서 예, 이 i라는 변수인 데이터 타입이 employee info라고 하는 변수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 형변환을 제가 시도를 했는데
현재 이 info 안에 담겨 있는 값은 이 부장이라는 값이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string 데이터 타입을 employee info라고 하는 것으로 형변한 형변하는 시도를 했는데도 Eclipse에서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컴파일 타임에서 오류가 검출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실행을 시켜보면 그때 비로소 보시는 것처럼 타입을 cannot be cast to employee info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생성된 exception은 자, 보시는 것처럼 class cast exception인데요. class cast exception은 runtime exception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compile하는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exception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행히 우리 첫 번째 행과는 다르게 두 번째 행은 runtime 할 때 에러가 발생되긴 하지만 어쨌든 compile 할 때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예, 이건 역시 또 이 코드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도 역시나 컴파일 단계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type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영어로는 뭐 type safety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과 같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컴파일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클립스에서 save 하는 게 일종의 컴파일러, 컴파일 하는 단계인 거죠. 우리는 직접 컴파일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컴파일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점은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프로그램이 되기 전에 사용자의 어떠한 실수나 사용자의 착오를 미리 검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유발시킬 수 있는 에러는 컴파일 타임에서 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작성을 해야지만 우리는 컴파일 언어가 제공하는 그 컴파일이라고 하는 불편한 과정에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이끌어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기존의 코드는 자, 이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 employee person, student person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person이 있었는데 우리가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이 더 좋은 코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person의 생성자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오브젝트로 해버린 덕분에 여기에 엉뚱한 부장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버린 것이죠. 자, 우리가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장점은 뭔가요? 바로 그 변수 안에는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금지시키는 효과가 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오브젝트로 처리해버린 덕분에 여기에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타입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입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자바의 정서상은 뭐랄까요? 허용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 PHP나 JavaScript나 뭐 Ruby나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써보시면 거기서는
타입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케어입니다. 예. 그 변수에 어떠한 값이 담겨 있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라는 것이 기본 정서고, 자바 같은 언어는 어떠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앞에다가 지정하는 것은 이 코딩을 하는 그 단계에서, 코딩하는 단계에서 그 데이터 타입, 그 변수 안에는 이 데이터 타입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떠한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언어라는 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바라는 언어를 설계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 타입이 안전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겠죠. 자,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이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릭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이 person이 employee person과 student person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타입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바로 타입이 안전하다는 장점과 그리고 코드의 중복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편의성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이 바로 제네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제네릭화 시키는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볼게요.